짧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5만 명의 서명은 여느 서명과는 좀 다르게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에 대한 그런 경험비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에 100만원 도입, 그리고 요양급여의 보장 범위를 확대, 그 다음 종별 총액 이산제 도입,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 재산의 누진적인 보험료율 적용, 그리고 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, 가입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가입자위원회 구성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의료법은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에 45.4%가 서울, 경기,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개선하기 위해서 병상 수급 계획에 따라서 병원 개설을 허가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. 우리 서민들이 11,000원만 내고 그것도 정부가 20%의 그런 부담에 30% 부담을 늘린다고 한다면 평균 8,000원만 내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저희 서민들에게 너무나 그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정말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가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많은 그 호응을 하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됨으로써 정말 무상 진료 세계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거 앞으로 살아야 되죠. 이거를 앞에 쭉 올려놓으세요. 네. 위에다가. 저는 얘 괜찮아. 박원님 이쪽으로 오시면.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같아요. 네. 예, 예. 그쪽 위원회 바로 회부해드리겠습니다. 이름이 지역별로 보시면 됩니다.